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진 않냐라고 여쭤봤는데 아직 뭐 안 좋았던 미들급 챔피언에 도전했다가 패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 챔피언 조성재 선수한테 도전했다가 2대1 판정으로 석패를 했어요. 네. 그 경기도 제가 직접 관람을 했는데 그때 경기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1라운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소독스의 유경무 선수. 아우! 레프트! 그리고 사우스포 김동수입니다. 네. 자, 앞선 뻗어봅니다. 자, 먼저 블루 김동수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세 중심은 낮은데 김동수 선수 상체가 딱 서 있네요. 네. 네. 자, 원투 유경보. 자, 앞선 견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맞대결에서는 앞손을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손 레프트 잘 잡아줘야 돼요. 잽을 때리게 되면 앞손에 걸려서 잽이 도달을 얼굴까지 도달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저 뒤에 스트레이트. 김동수 선수는 왼손이 되겠고 유경무 선수는 오른손이 되겠죠. 저 스트레이트를 누가 먼저 스트레이트를 꽂아서 맞춰내느냐. 자, 바디. 자, 앞손. 넣어봅니다. 아, 응수해주고 있습니다. 유경무. 그랬어요. 저걸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원투 라이트. 자, 안면 연타. 아, 원투. 자, 다시 한번 원투 그리고 레프트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유경보. 자, 1라운드라 그런지 유경보 선수가 뒤로 나오는데 저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라이트 바디. 네. 앞선 안면을 강타합니다. 김동수. 김동수 선수 준비 많이 했네요. 네.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 라이트. 레프트. 모르겠어요. 네. 저거 조심해야 돼요. 자, 원투 김동수. 김동수 선수 레프트 훅을 후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안면 연타. 유경무 선수 가드 바짝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야, 코너 쪽 원투. 자, 쇼더퍼 한번 구사해봤습니다. 유경무. 원투 김동수 계속해서 안면에 유효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저 김동수 선수 라이트 훅 돌아 나오는 걸 유경무 선수 잘 봐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링 중앙 쪽 안 보이거든요. 네. 왼손잡이가 스트레이트 때리고 라이트 훅을 때리는 거는 저게 짧을수록 두 번. 아, 바디. 저 지금도 저 딥샷 동작이 저게 안 보이기 때문에 김동수 괜찮네요. 자, 1라운드 남은 시간 이제 20여 초. 자, 레프트 유경보 안면 한번 허용했습니다. 자, 바디에 이어서 레벨 체인지. 자, 다시 한번 레벨 체인지. 원투. 김동수 선수 끊임없이 압박을 하네요. 네. 이번인데. 자, 다시 또. 아, 펀치 연타. 펀치 서로 교차합니다. 1라운드 끝이 납니다. 이 두 선수도 1라운드 탐색전 없네요. 네. 아, 정말 이 앞서 1라운드 때 이런 첫 번째 경기가 네. 굉장히 좀 화끈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의식을 하죠, 아무래도. 네. 선수들도. 자, 현재 1라운드까지 김동수 선수가 저 스트레이트 좋았어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네.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1라운드 한 거 보면은 지금 같은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유경무 선수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앞서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김동수 선수가 킥복싱에서 복싱으로 전향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냐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링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네. 격투기나 격투기나 복싱이나 싸우는 경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격투기는 이제 그래플링 기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동수 선수의 이 격투기 선수들의 단점 붙었을 때 쇼트 블로우 때리는 게 미숙하거든요. 아. 근데 그 부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미드급 챔피언 결정전 2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웃복싱 현재 유경무 선수입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유경무. 저 김동수 선수가 2008년도에 프로복싱으로 전향을 했거든요. 네. 네. 저 선수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 동안은 모든 선수들이 시합을 경기를 같이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링 쪽. 이 타이틀 매치 이 미들급의 챔피언이었던 조성주 선수와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김동수 선수가. 아, 유경무 선수 안면 계속해서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면 쇼더퍼.
아, 라이트 바디 김동수 응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김동수 선수 뭔가를 잔뜩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앞면의 유효타 김동수. 역시 2라운드도 지금 유경무 선수가 유전식 아, 레프트 계속 몰리고 있어요. 네. 아, 다시 한번 왼손 더블. 자, 그리고 바디 레벨 체인지 김동수. 저 바디가 자, 그리고 레프트 상당히 괴롭혀요. 한번 돌아갑니다. 자, 쇼더퍼 그리고 왼손 스트레이트. 자, 왼손 바디. 배로. 저 왼손으로 바디 때리는 게 왼손잡이기 때문에 아, 리버샷이죠. 네, 저거를 맞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우면서 몸이 움츠러들거든요.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우스포의 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코너 쪽에 몰렸습니다. 유경무 다시 한번 빠지. 지금 유경무 선수가 계속 발이 안쪽에 잡혀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데미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유경무 선수. 자, 코너 쪽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발도 했어요. 네. 자, 왼손 바디 한번 노려봤습니다. 김동수 앞선 더블 그리고 왼손. 과연 김동수 선수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자, 왼손 바디 장기 라운드를 갈 수 있는 저 바디 샷이 좋아요. 네, 네, 저거를 계속 끊임없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이 왼손 바디 리버샷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반면에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아, 지금 뭉클이고 그걸 방어를 하고 있어요. 네. 저 데미지가 왔었다는 얘기죠. 아, 안면 유타. 아, 저 라이트 훅이요. 저게 안 보이는 데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자, 이 가드를 피해서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다 또 배를 아, 응수해줍니다. 유경무 네, 랩트 훅. 자, 그리고 다시 왼손 바디를 넣어보고 있습니다. 원투. 아, 유경무 왼손 바디 두 번. 나이스. 김동수 빠져나오면서 압박을 피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격이에요. 아, 네, 쇼더퍼. 반격입니다. 자, 2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초반에 김동수 선수가 왼손 리버샷으로 좀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경기 같아요. 네. 네. 과연 유경무 선수도 그렇고 김동수 선수도 그렇고 얼마만큼 많은 양을 훈련량을 소화하고 올라왔는지는 5라운드 이후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왼손 지금 옆구리 들어올까 봐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페인팅을 쓰니까는 UR 페인팅을 쓰니까는 유경무 선수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왼손 바디를 넣어주다 보니까 유경무 선수도 그쪽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또... 때문에 가드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앞면에 펀치를 허용하거든요. 지금 레프트 크게 맞았어요. 네. 지금도 자, 이 김동수 선수 타이틀이 걸려 있어서 오늘은 조금 떨린다라는 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아, 지금 모습 보니까 전혀 떨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3라운드는 어떨지 3라운드 이미, 만나보시죠. 이미 격투에서도 풍부한 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 능력이 아, 상당하죠. 네. 자, 이제 두 선수 탐색 전혀 없습니다. 링 중앙에서 완전히 서로를 맞붙고 있는 유경무와 김동수 미들급 챔피언. 유경무 선수 발 밸런스를 좀 더 잘 짚고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 왼손 김동수. 자, 이 공석인 미들급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김동수 선수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이 뭔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레프트 보디예요 또. 네. 자, 앞면 노려봅니다. 유경무. 원투 김동수. 자, 유경무 선수의 그 아, 앞면 유타 그리고 왼손 바디 끈질김이 살아나나요? 네. 자, 앞면 원투 앞선 뻗어봅니다. 김동수 자, 왼손 들어갑니다. 압박을 피해내고 있는 유경무. 자, 바디 노려봅니다. 아, 렙트 두 선수가 한 채 물러섬이 없네요. 네, 서로 클린치 상황 속에서 아, 왼손 아, 레프트 보디 좋았어요. 자, 왼손 바디 좋았어요. 데미지가 있습니다. 김동수 아, 버팅 났어요. 네. 두 선수가 접근전에서 격렬하게 맞붙다 보니까는 아, 이렇게 버팅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이 장면이죠. 펀치로 맞은 것보다
몇 배 더 데미지가 네. 옵니다. 자 일단 경기 재개됩니다. 네. 3라운드 남은 시간 1분. 김동훈 선수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돼요. 자 왼손 버팅 데미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 1분 일단 버텨내야 되는 김동수 선수입니다. 번트. 자 레프트. 자 큰 손이 한번 걸렸습니다. 왼손 훅. 아, 큰 펀치 연타 임경보. 자 바디. 자 펀치 연타 계속해서 아, 넣어주고 있습니다. 원투. 김동모 선수는 저 김동수 선수의 굳건한 가드를 뚫어내줍니다. 아, 네 콤비네이션 원투. 자 김동수 일단 코너 쪽에서 빠져나왔어요. 네. 자 링 중앙 쪽. 주특기예요 유규모 선수. 끈질김의 대명사입니다. 네 잡초복서거든요. 네. 아 확실히 1, 2라운드 때 데미지가 있었음에도 유경호 선수 전혀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역시 잡척복수의 근성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어요. 네, 3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아 3라운드 중반에 버팅이 나면서 김동수 선수가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회복됐을 거예요. 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수 선수. 김동수 선수는 지금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그냥 이대로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유경모 선수 제가 앞서 만나봤습니다. 상대가 킥복싱이 주 전공이었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확실히 좀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었던 유경모 선수였습니다. 자, 반면에 김동수 선수가 이제 프로복싱에 조금씩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유연성이 조금 너무 떨어지는데 유연성만 조금 더 길러지면은 확실히 제가 이 김동수 선수 예전에 한번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에 네. 비해서 기량이 훨씬 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프로복싱에 어느 정도 적응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4라운드. 4라운드 시작했어요. 출발. 자, 전혀 물러섬이 없는 김동수와 유경모입니다. 유경모 선수는 여러 번의 10라운드로 경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문제로는 이미 증명이 돼 있죠.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증명이 돼 있는데 네. 이대로 계속 난타전을 벌고 10라운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5라운드 이제 김동수 선수 체력이 어떨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인팅 계속해서 위빙을 보여주고 있는 유경모. 그러나 김동수 선수 지금 잘 보고 있어요. 네, 오른손 바디 한번 뻗어봅니다. 자 앞선 오우 라이트 한번 걸립니다. 아 전혀 끄떡임 없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줬던 김동수. 네. 자 하지만 지금 안면에 정통으로 한번 허용했었거든요. 아 드론 카운터 맞았어요. 자 카운터 걸립니다. 네. 자 왼손. 저 왼손을 조심해야 돼요. 네. 김동수 선수는 끊임없이 저 왼손 레프트 훅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어요. 자 난타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유경보 오른손. 이제는 유경보 선수가 몰고 갑니다. 네. 자, 압박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유경보. 네, 전세가 역전됐어요. 네, 김동수 선수. 자, 마우스피스가 네, 빠진 것 같죠. 맞았어요. 아, 아닌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경모 선수 따라 들어갑니다. 이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아, 지금 마우스피스가 지금 땀이 네, 네, 네. 흩날렸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김동수 선수 원투. 자 계속해서 압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너 쪽. 아 펀치 교차. 자 김동수 선수는 끊임없이 리프트훅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아 라이트. 김동수 저거 무서워요. 네. 라이트 훅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딥세션 동작이라고 안 보이는 곳에서 돌아오거든요. 자 왼손 뻗어봅니다. 유경보 자 앞손 더블. 자 오우 왼손 훅 계속 자, 완벽하게 저건, 걸리진 않았습니다. 계속 저것만 노리고 있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카운터 준비하고 있는 김동수. 라이트 후 게임 레프트 스트레이트. 네. 자, 원투 바디 노려봅니다. 김동수. 왼손. 자, 라이트 레프트 들어갑니다. 유경보. 김동수 선수가 저 레프트 훅 후리는 거 저거요. 지금 이거 미스 블로그가 났지만은
저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유경문 선수는 반대로 저때가 찬스거든요. 네. 저걸 미스볼을 시켜놓고 나서 바로 대받아 때려야죠. 자, 아무래도 이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맞대결, 사우스포가 기다리면서 카운터를 치는 게 보통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 카운터를 노리는 오소독스의 유경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카운터를 잘 노리고 때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김동우 선수가 되게 크게 후리거든요. 네. 그 자, 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거 비켜 때리면은 비켜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맞받아 때리죠. 아. 지금 레프트 라이트 후에 이은 아 라이트 정통으로 한번 되돌려줬어요. 네, 저거예요. 선수였습니다. 저걸 지금 비키고 받아 때렸어야 돼요. 아. 바로 하지만 김동 선수도 좀 잘 피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인 만큼 아 상당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체급을 올리면서 미들급 챔피언에 도전하고 있는 유경모 그리고 킥복싱에 이어서 미들급 복싱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김동수의 맞대결. 그렇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과연 복싱에 와서도 챔피언을 할 것인가? 네. 예, 킥복싱 챔피언에 프로복싱 챔피언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네. 앞선 뻗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김동수 선수. 자, 클린치.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따라 들어갑니다. 유경모. 저 들어가다가 유경모 선수, 김동수 선수의 라이트 훅 조심해야 돼요. 저겁니다. 아, 저 라이트 훅 조심해야 돼요. 네. 저게 간혹 각이 아주 좋게 나오는 훅을 때리거든요, 지금. 아, 앞선. 자, 뻗어주고 있습니다. 자, 안면 연타 원투. 유경모. 오히려 유경모 선수가 살아났어요. 네. 또 버팅 당했습니다. 아. 자, 현재 청코너 김동수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그 흐름까지 봤을 때는요. 네. 한 부심은 동점으로 채점이 돼 있고 두 부심은 39-38로 한 점씩 이기는 걸로 김동수 선수가. 자, 현재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스코어가 마지막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미지수입니다. 네. 아, 조금 더 고개를 올려라. 계속해서 지금 버팅이 두 번째가 나타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김동호 주심 입장에서는 네. 선수들을 좀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김동호 주심 베테랑이에요. 네. 네. 오랫동안 함께 했었는데. 아, 레트. 좋아요. 한번 흔들렸습니다. 김동수. 아, 그리고 유경모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펀치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 원투. 어퍼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 레프트 후리는 거 저거 저거를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라이트. 짧아요 조금씩. 네. 네. 라이트 다시 한번.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오른손 바디. 아, 왼손. 김동수 화이팅. 역시 자, 침착하게 김동수 움직임을 보고 때리고 있습니다. 네, 첫 경기도 그러고 이번 경기도 그러고 화끈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네. 아, 오른손 바디. 네, 바디. 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오른손 바디가 들어갔습니다. 자, 유경무. 아, 다시 한번 오른손 바디. 유경무 선수. 아우, 원투. 네. 김동수 응수합니다. 자, 그리고 왼손 바디. 자, 5라운드 남은 시간 20여 초. 좋아요. 자, 오른손 한번 뻗어봅니다. 김동수. 유경무 선수 특유의 끝나는 원투를 지금 계속 구사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김동수 선수는 이 유경무 선수의 펀치를 보고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유경무 선수가 아, 원투. 저 카운터 펀치를 미스으로 시킨 다음에 그걸 받아 때렸으면은 네. 좀 더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아, 3분 10라운드로 펼쳐지는 미들급 챔피언 맞대결.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부터의 체력 싸움이에요, 이제. 자, 현재 이 공석인 자리를 두고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레드의 유경모 그리고 블루의 김동수. 앞서 5라운드 전까지 스코어를 봤을 때는 심판들이 김동수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반전에 들어가는 지금 6라운드부터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그거는 이제 유경모 선수가 지금 4라운드 이후부터는 지금 자기 특유의 복싱을 하고 구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잡초 복서라는 말답게 이 선수가 정말 뽑으면 뽑아도 계속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주수록 힘이 나는 선수예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이 펀치를 넣는 모습, 유경무 선수 현재 87년생 36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예, 대단한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동수 선수도 32살이에요. 네. 네, 90년생으로. 그렇지만 저 선수. 아 6라운드 초반부터 맞붙고 네. 있습니다. 물러섬 없습니다. 네. 자 원투 김동수. 자 따라 들어가는 유경무. 김동수 선수 아우, 아 저겁니다. 저 노림수를 항상 1라운드부터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큰 소리가 나오면서 유경무 아 김동수 선수가 유경무 선수의 안면을 한번 크게 건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왼손 카운터, 왼손 훅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네, 김동수 선수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네, 아 왼손 네, 지금도 자, 다시 한번 왼손 훅. 아 원투 크게 때릴 거예요. 저러다가. 네. 왼손 훅을 크게 때릴 겁니다. 자, 6라운드 초반 재미를 보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자, 안면 연타. 하지만 따라 들어가는 유경무.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원투. 김동수 앞선 다음에 그리고 왼손. 자, 코너죠. 몰려 있습니다. 유경무. 지금 아, 저거요. 라이트 조심해야 돼요, 저거. 네. 레프트 보디 좋았어요. 자 다시 한번 왼손 아, 바디 두 번째 펀치는 힘이 실리질 않았어요. 오 라이트. 자 따라 들어갑니다 김동수. 김동수 선수의 임팩이 좀 더 강해요 때릴 네, 때. 그렇죠. 네, 유경무 선수보다 확실히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 재개됩니다. 김동수 선수 준비 잘했네요. 아 그렇죠. 네. 자 왼손 그리고 오른손. 한 번씩 안면 연타. 좋습니다. 자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유경무의 안면. 지금. 자 라이트. 아 원투. 하지만 가드 위죠. 자 김동수 선수가 장점이 있어요. 지금 오늘 경기 놓고 보면은 네. 가드가 굳건해요. 어. 지금 유경무 선수가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안면에 보다는 그 가드 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펀치들이. 저 지금도 보세요. 가드 바짝 대고. 네. 아 라이트. 자 이번에는 네 대맞았어요. 네. 자 쇼더퍼 유경무. 아 라이트 응수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유경무 선수 지쳤어요 좀. 네. 네. 지친 모습 보이네요. 자 레프트. 아 김동수의 자,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확도하고 파워면에서 지금 포인트에 안 되는 겁니다. 아 난타전 이어지고 있고요. 이 미들급에 71kg, 570g이라는 몸무게를 가진 선수들이 이런 펀치력을 구사하고 끊임없이 펀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보통의 훈련량을 가지고는 이건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 체력. 끊임없이 펀치 구사해요. 네. 아 정말 탐색 따위 필요 없고 네. 아, 견제 따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6라운드 이렇게 끝납니다. 와 6라운드에 유경무 선수 큰 펀치를 한 대 맞았거든요. 네. 데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라운드 후반쯤에 왔을 때 또 괜찮아요. 자 36살 유경무 선수, 32살 김동수 선수. 자 굳건한 가드예요 저.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 초반의 레프트 훅 김동수 선수가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미스브로 갔을 때 올라오면서 라이트 때렸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먼저 갔잖아요. 네. 네. 자, 저 확실히... 이때 큰 펀치 맞았어요. 네. 와. 와 레프트 크게 네. 한번 돌렸습니다. 6라운드도 김동수 선수가 가져간 라운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 그리고 이 소리를 들어봤을 때 저희가 네. 이 현장에서 현장 음이 들리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이 김동수 선수의 펀치가 조금 더 묵직한 맞습니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과연 7라운드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유경무 선수 펀치 좀 밀리는 감이 있어요 지금요. 네. 자 오른손 바디 유경무 먼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앞선 더블 왼손. 자 김동수 화이팅. 자 앞선 자 스트레이트 바디 잘 꽂았어요. 라이트. 자 다시 한번 난타전. 아 앞선 뻗어봅니다 김동수. 자 두 선수 계속 버팅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따라 들어가면서 왼손.
김동욱 선수 가드가 참 정말 견고하네요. 접근합니다. 네. 저걸 뚫어내야 되는데 유경무 선수가 뚫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 김동욱 선수 네. 이 방패가 정말 단단합니다. 네. 자, 원투. 유경무 선수가 저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중요하지만은 김동수 선수가 펀치구사를 했을 때 그걸 비키고 미스브로 시켜낸 다음에 받아 때리는 그 기술구사라면 네. 좀 더 경기를 지금보다는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페인팅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또 버티기 당했어요. 아, 네. 이 선수 두 선수가 모두 정말 난타전을 펼치면서 완전히 맞붙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팅이 현재 세 번째 나오고 말았어요. 일부러 버팅한 건 아니지만은 아, 유경무 선수 표정을 보니까 잘 풀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반면에 김동수 선수는 아직 체력이 굳건해요. 네. 안 지쳤어요, 보니까요. 자, 따라 들어갑니다, 김동수. 가드를 굳건하게 올리고 유경무 선수 품으로 안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저 가드가 저렇게 중요해요. 네. 유경무 선수가 저 가드 굳건한 가드 때문에 지금 원투. 네, 유빙 좋았어요. 자, 오른손 바디. 자, 저러다 또 왼손 또 훅으로 크게 휘둘러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유경무 선수는. 자, 앞손으로 계속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유경무 선수도 사우스포를 좀 바꿨어요. 네. 네. 자, 스탠스를 한번 바꿔보고 있는 유경무. 네, 아, 왼손 훅. 자, 이제는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앞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왼손 발이. 그렇죠. 제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다시 바꿨어요. 네. 다시 오소독스. 네, 스위치 복싱을 하고 있는데. 아, 레프트, 라이트. 자, 다시 한번 레프트. 가동수 따라 들어가서 펀치를 넣었습니다. 가드가 굳건하죠? 그렇죠. 네, 저를 연타 때릴 때는 아, 저 우크레타 때리는 레프트 후기. 아, 지난번 때 김동수 선수가 지난번 중계했을 때 정말 가드가 좀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그걸 봤던 거예요. 네. 그 격투기 선수들의 그 고질적 공격이 있거든요. 가드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아, 라이트. 지금 라이트 지금 크게 맞았어요. 그렇죠. 자, 왼손 바디 임경보 돌려줬어요. 바디로. 자, 쇼더퍼 구사해 보고 있는 김동수. 자, 7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밀림이 없네요, 서로. 정말 두 선수 정말 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다운이나 KO가 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 1경기는 그냥 화끈한 KO가 났지만은 2경기는 그 난타전의 그 프로복싱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말 그대로 혈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버팅이 자주 나는 이유도 있어요. 서로 물러서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접근전에서는 김동수 선수가 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네. 가드를 바짝 웅크리고 지금 크게 맞았어요. 아, 자, 이런 큰 펀치들을 좀 많이 구사했던 김동수 선수였고 네. 반면에 유경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짜잘한 잽들이 많이 유효타를 좀 정립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복싱의 포인트는 데미지 있는 펀치를 프로 점수 인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경무 선수의 펀치들은 좀 대부분 이 가드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워낙 가드가 견고하게 김동수 선수가 웅크리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야 돼요. 네. 또 자, 그게 선주거든요. 이제 두 선수에게 남은 라운드는 단 세 라운드입니다. 자, 남은 9분 동안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유경무 선수의 침착함이 손담을 내서 손담을 관행이 어떤 작전 지식으로 나머지 라운드를 구사하는지. 자, 다시 한번 앞선 두 번 따라 들어갑니다. 김동수 아직 임팩의 스피드는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아, 펀치 연타. 김동수 선수가 네, 유경무. 자, 랩트 크게. 랩트 크게. 자, 이런 큰 펀치들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네. 자, 한번 밀어보면서 거리를 조절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자, 쇼더퍼 두 번. 김동수 선수 더블도 구사하네요. 아, 정말 많이 늘었네요. 자, 안면에 그래도 펀치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김동수. 자, 따라 들어가는 유경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오른손 바디 응수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 아, 김동수 선수의 가지도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뚫어내죠. 네. 김동수 선수는 자, 앞선 더블 스트레이트. 저거예요. 아, 원투 미스브로가 났기 때문에 바로 받아 때렸어요. 네, 원투 컴비네이션. 거리 거리. 그렇지. 저 배터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어퍼 들어갑니다.
자, 앞선 뻗고 네. 나오는 김동수. 지금 같은 동작은 아마 격투기에서 변칙적인 공격을 아마 했던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쇼더퍼 유경무. 자, 펀치를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저걸, 바디. 저걸 미스브로 시키고 때리면 김동수다. 자, 노블러 주의를 줬어요. 네. 선수 정말 물러섬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8라운드 남은 시간 약 1분. 선수들의 10라운드 지금 김동수 선수는 8라운드인 시합을 지금 처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겪어보지 않은 2라운드들이 처음 겪는 선수들은 80, 90라운드 악마의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신력과 운동량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아, 김동수 선수도 이제 가드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드가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그러나 물러섬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펀치 연타 난타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투. 아, 유경모 선수 펀치 연타. 자, 레벨 체인지. 김동수 선수 중심이 조금 낮아졌어요. 네. 낮아진 게 저기 유경모 선수 펀치를 많이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두터운 가드와. 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김동수. 악마의 네. 라운드 8, 90라운드입니다. 자, 그 틈을 유경모 선수는 지금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아, 이렇게 8라운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9라운드, 10라운드. 자, 김동수 선수의 가드가 정말 견고했습니다만 8라운드 때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아 보여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겪어보는 선수들은 악마의 라운드라고 네.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김동수 선수 색깔을 보면은 전 챔피언을 또 조성준 선수 색깔 보고 있네요. 아, 이 스트레이트도 컸어요. 앞서 유경모 선수가 언급했던 게 자신이 조성재 선수에게 타이틀 매치에서 좀 패배하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김동수 선수도 같은 체육과에서 같은 소속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이 리벤지를 하고 싶다. 네. 리벤지 아닌 리벤지를 하고 싶다. 이런 네네. 말을 했었는데 와, 이 잡초 복서대 킥복싱 챔피언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화끈하게 다이나믹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 의지가요. 김동수 선수가 나는 오늘 꼭 챔피언 될래 라고 아, 링에 올라왔어요. 네. 보니까요. 과연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간절할지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9라운드, 10라운드 두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자, 역시나 9라운드도 링 중앙. 자, 자,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유경모 선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네. 네, 남은 두 라운드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오른손. 아, 원투. 그러기에는 아직도 저 미스브로 잘 시켰어요. 자, 앞손 더블 김동수. 아, 오른손 라이트. 저게 안 보이는 데서 돌아오기 아, 때문에 네, 레프트 네. 응수해줍니다. 유경모. 아직도 저 굳건한 가드는 변함이 없네요. 네. 아, 역시나 김동수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네. 있어요. 스플릿 디시전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 김동수 선수가 조금 더 현재 스코어는 앞서고 있고요. 자, 9라운드, 10라운드 때 유경모 선수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봐야 됩니다. 아, 지금 경기 룰에는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는 4라운드, 8라운드가 경기가 끝났을 때 그 라운드까지 채점을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선수들의 공부를 더 촉구하기 위해서죠. 아, 그렇죠. 네. 자, 라이트 원투. 아, 선수들 자, 치열해요. 마지막까지 네. 치열합니다. 밀림이 없어요. 젖 먹던 힘을 짜내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펀치 유효타를 정립해보고 있는 유경모. 아, 그리고 달려들면서 원투.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이 미드급의 선수들이 이렇게 손수여가 많이 나오고 물러섬이 없이 싸운다는 것은 우리 경기장을 오랜만에 찾으신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복싱에 오늘 첫 경기는 화끈한 기회가 나오고 아, 두 번째 경기는 지금 끈질김의 대명사인 유경모 선수와 김동수 선수의 이 경기를 보면서 아, 역시 프로복싱 재미있구나. 자, 그렇죠. 현재 옆에 보면은 세컨들도 정말 네, 격렬하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지금 이 미드급 챔피언을 노리는 두 선수에게 응원을 구해주고 있고요. 좋았어요. 아, 자, 9라운드 남은 시간 40초. 유경모 선수 펀치 스피드가 많이 무뎌졌어요. 네, 두 선수 모두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누가 더 집중을 잘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홍콩의 유경문 선수의 대한체육회 송윤환 관장님은 목이 쉬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목 쉴만도 하죠. 그렇죠. 자, 미들급 챔피언 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선수들만큼이나 세컨드에서도 격렬하니까요. 그렇죠. 자,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컨이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자, 유경모 선수 마지막까지 유효타 정립. 좋아요. 자, 9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9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도 랩투. 네, 유경모 선수가 데미지에서 발이 하체가 풀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아, 유경모 선수 진짜 35세의 나이에 불굴의 투지를 갖고 지금 링에 올라와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저는 인상 깊은 네. 게 김동수 선수의 중계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와, 그때에 비해서 정말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정도는 타이틀 매치도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보니까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라운드 때까지 스코어만 봤을 때는 스플릿이긴 네. 했습니다만 오히려 김동수 선수가 더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 유경모 선수는 조성재 선수에게 패배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 맞습니다. 또 조성재 선수가 있는 소속돼 있는 네, 울산 선수 네. 이은식 복싱체육관에 동문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리벤지를 좀 원하고 있는데 네. 아, 이제 남은 10라운드 이제 라스트 라운드예요. 자, 자, 유경모 선수는 이제 3분 동안에 온 힘을 쏟아내어서 역전승을 노려야 할 상황입니다. 남은 3분 뒤에 여러분 눈앞에 미들급 챔피언이 나타납니다. 자, 난타전. 자, 마지막까지 유경모 선수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펀치를 내보고 있습니다. 유경모 그리고 김동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동수 선수 굳건한 가드를 계속 붙이고 자, 가드 올리고 유경모의 펀치를 맞아주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자, 저때 그 김동수 선수가 저 접근전에서 쇼트클로를 때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격투기 선수들은 저렇게 붙은 근접거리에서는 자꾸 그래플링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걸 좀 많이 달고 닦아야 되겠어요. 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상대 품에 파묻어보려 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작전은 좋아요, 김동수 선수. 네. 아, 아, 서른 밀리 한 치의 밀림이 없네요. 네. 오직 전진 스텝. 자, 후진 기어는 완전히 빼놓고 두 선수에게 달려들고 있는 유경모와 김동수입니다. 이 미들급의 선수들이 이 정도 펀치 수요를 가지고 10라운드 내내 싸운다는 것은 네. 박수 쳐주고 싶은 경이로움. 아,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고 있는 유경모와 김동수입니다. 아, 펀치를 안 내는 시간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것이 30분 동안 정말 아, 펀치 횟수를 세고 싶을 정도로 와, 이 선수들의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근지구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정도의 펀치 구사를 하게 되면은 전문 용어지만은 ATP 피식계라고 하거든요. 아. 그 근지구력이 소멸이 될 텐데 저렇게 펀치 수요를 많이 내고도 끝까지 10라운드 내 싸울 수 있다는 거는 아,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들은 한 20라운드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저거는 훈련량이 얼마나 많았냐를 지금 눈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가드 올리고 김동수 링으로 자, 밀어붙여보고 있습니다. 유경모 선수, 나는 챔피언 할래! 라고 그리고 1라운드부터 달라붙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정신력 선수. 싸움이거든요. 네. 자, 30초! 아, 손수혁 쉬질 않아요. 자, 펀치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와, 네. 자, 안면 연타 난타전! 대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펀치! 좋아요. 자, 심판에게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원투! 자, 느려지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 10초! 자, 김동수와 유경모 미들급 챔피언 끝까지 과연 이 챔피언 타이틀 벤치 누구에게 거머쥘지 크린치 없어요. 와, 크린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저 해설하면서 박수 쳐줘도 될까요? 와, 나 정말 두 선수 와, 정말 이 선수들의 체력에 그리고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저희의 박수와 응원에 다르게 한 명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전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경기는 반드시 승패가 갈려야 되기 때문에 무승부 경기는 없습니다. 자, 앞서 4라운드, 8라운드 때 이 심판들의 점수가 나왔었는데 둘 다 스플릿 디시전이었지만 김동수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한 점씩 앞서고 있었죠. 네. 아, 과연? 자, 점수 발표가 곧 될 텐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10라운드가 끝이 나고 유경무 선수가 반전을 만들어냈을지 아니면 김동수 선수가 그 점수를 그대로 이어갔을지. KBF 4대 타이틀 매치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아, 모두가 이 선수들의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 미들급 챔피언 자리 하나를 놓고 두 선수가 격돌했습니다. 레드의 유경모 그리고 블루의 김동수. 아, 정말 많은 팬들의 아, 이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정말 예. 기대에 아, 걸맞는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싸워 양 선수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 받을 만해요. 네, 충분하죠. 선수, 네. 양 선수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네. 95대 96 청커노 김동수 승. 김동수? 네, 한 점 차예요. 네. 96대 95 홍커노 유경모. 와, 아, 이게 스플릿 디시전 나오네요. 네. 네. 한 점 차예요, 이것도. 96대 95 KBF 미들급 뉴 챔피언 김동 뉴 미들급 챔피언 김동수입니다. 김동수 선수가 스플릿 디시전으로 한 점 차이 전부 다 에, 챔피언에 등극을 했네요. 근데 정말 두 선수 모두 아, 이 챔피언의 트로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타이틀을 들어